트로트 대세들의 만남 숙현과 송가인입니다. 자, 흥 넘치는 트로트 여신들의 만남 송가인 씨, 숙현 씨 나오셨어요. 제1대 미스트로 치는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미스트로 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송가인 조성재 남입니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두 분은 어떻게 친한 사이세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티프리를 하러 갔다가 그때 네. 우연히 이제 반대 언니가 만취 상태였어요. 만취면 금방 친해지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노래 막 부르는데 언니가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노래 잘하더라고요. 노래 잘한다고 번호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저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니 저 그때 그 가인이가 누구지? 번호 주고 번호 주고 받고 분명히 노래 잘한다고 칭찬까지 해주고. 맞아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차츰 기억이 떠올랐어요. 파이소리 하는 팀들이 같이 왔는데 그런 7080에서 막 북장단을 쳐주고 막 장구를 치니까 제가 흥이 나가지고 가서 제가 징을 때리면서 막 노래를. 지금 숙현 씨도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오늘 가인 씨랑 같이 노래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좀 첫 출연 때보다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첫 출연에 너무 긴장된다고 맞아요. 계속 그러셨었는데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계세요. 너무 편안하고. 직행 같아, 직행. 편안하고. 직행 같아, 직행. 네. 저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송을 잘하시는 분들인 건 아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금세 갈게요. 강렬한 두 분이, 아주 강한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목표는 뭐 100% 그렇지. 트로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승으로 직행인가요? 사람인지라 1등 하면 아까 리허설 봤는데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양치수 씨 조금만 인상을 좀 펴주시면 될까요? 분명히 경쟁생 되지만 너무 이제 인상을 쓰고 계신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몰입하는 제가 좀 인상을 쓰고 자, 숙행 씨 그리고 송가인 씨 화이팅! 화이팅! 와, 나도 기대된다. 흥을 쫙 끌어올려야 돼. 예! 그 우리 왠지 여기 갔다가 대기실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가수 숙현입니다. 송가인이어라. 제가 언니 같고 어쩔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동생. 아팠을 때나 뭐 체했거나 달려가서 막 이렇게 사다 주고 뭔가 맞아요. 정말 긴급할 때 정말 필요로 했었던 것 같아요. 덩치고 서로서로 속 깊은 얘기를 다는 못하잖아요. 멤버들하고 전부 다 친하긴 해도 근데 저희는 속 얘기도 하고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도 막 상의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지방이나 어디 해외 공연 갔을 때도 항상 언니랑 방을 같이 썼어요. 네. 방을 같이 쓰면서 모든 걸 공유하면서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조용필 선배님의 모나리자. 기존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두 락커로 변신을 해서 시원하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부 치다가 같이 네, 그럼요. 모나리자. 기름 튀겨가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저희 가인이와 숙행이와 함께 확 날려버리시기 바랄게요. 아, 자신 만만한 게 많은데 떨려. 우리 또 울렁증 도자 첫 번째 무대 송가인과 숙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숙성된 목소리로 행복을 드리는 가수 숙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 오빠 아쟁주자 조성재입니다. 오빠 둘 있고 제가 막내예요. 이제 둘째 오빠. 네. 네. 네, 애교가 엄청 많고 또 붙임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인이가 한번 떴다 그러면은 집안이 이렇게 화목할 정도로 저희 집에 보물이죠, 보물. 이제 와서 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도 보물이었어요, 항상. 막내 동생이어가지고 제가 둘째잖아요. 저희가 같이 살면서 한 15년 정도를 같이 국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뜨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쓰는데 너무 감회가 좀 새롭고. 아니지, 국악할 때 많이 했지. 국악할 때? 국악할 때 공연 같이 많이 했지. 네가 주인공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그렇지. 그렇지. 네. 너무 지금 기분도 좋고 긴장도 돼요, 사실. 네. 제가 나무라면 오빠는 산이었어요, 항상. 그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오빠가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주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남자들이 저한테 접근을 안 했어요. 정말 이런 경우죠. 정말 제가 필요할 때 오빠가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든든하고 듬직하고 그렇지 가장 고맙죠. 네. 항상 고맙죠. 항상 고맙고 지금도 고맙고.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와 많이 컸구나. 그 많이 큰 게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됐구나. 많이 컸다. 네. 하춘화 선생님의 영화 말이랑 그리고 뒤에 또 강원다리랑을 붙여서 신나게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신나는 음악 또 들려드리고 싶어 준비했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가인과 바라지 화이팅! 다섯 번째 무대 송가인 조성재 남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둘째 오빠를 소개합니다. 아쟁 연주자 조성재. 네. 안녕하세요. 아쟁 연주자 조성재입니다. 얼추 울산 천왕봉에 보름